감사하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있는 한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삶을 성취하고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어리석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저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어리석은 줄 모르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 저희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 마이크 시셉스키라고 하는 미국의 농구 감독 이름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이름은 여러분이 기억을 못해도 얘기를 들으면 아, 그거 들어본 적이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실 겁니다. 이분은 미국 듀크 대학 농구 감독이었는데 그 당시 대학 농구 최고 감독이었습니다. 7, 8년 전 당시에 이분이 받았던 연봉이 연간 18억이었습니다. 대학 감독으로서는 최고였고 그리고 미국 전체에서 듀크 대학 농구팀이 이 감독으로 말미암아 세 번이나 우승을 하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대학 농구에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올리다 보니까 당연히 이분들에게 NBA 농구 감독 요청이 옵니다. 그리고 대학 농구 감독이나 다른 농구 감독들이 꿈꾸는 것이 NBA로 진출하는 겁니다. 엄청난 연봉을 주고 명성도 높아지고 그야말로 미국의 유명인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 시셉스키에게 18억 연봉을 받고 있는 이 감독에게 연봉 460억의 NBA 감독 초빙이 왔습니다. 유명한 LA 레이커스 팀 감독이 되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LA 레이커스에는 코비 브라이언트라든지 혹은 샤킬 오닐 같은 슈퍼스타들이 있었습니다. 이 팀이 NBA에서 우승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 최고의 팀에서 최고의 대학 농구 감독을 초빙을 하면서 무려 그가 받고 있던 연봉의 25배 정도 되는 엄청난 돈을 제안을 하면서 요청을 한 겁니다. 당연히 가야지요. 어차피 농구 감독으로 평생을 살기로 한 사람인데 이렇게 대접을 해주는 자리에 당연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마이크 감독은 안 간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미국이 깜짝 놀랐고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기자회견에서 18억 연봉을 박차고 460억의 연봉을 주겠다고 하는 그리고 탄탄한 미래가 보장될 수도 있는 LA 레이커스 감독을 왜 안 가려고 하는가?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면서 저 사람이 그걸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이 사람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제자 듀크 험프리스라고 하는 19살짜리 듀크 대학 학생이 보낸 이메일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메일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선생님은 전국 각지에서 흩어져 자라던 학생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준 분이었습니다. 한 명의 선수는 단지 손가락 하나에 불과하지만은 다섯 명으로 뭉치면 단단한 주먹이 된다고 가르쳐 주신 분이 선생님이었습니다. 10대 시절 저는 당신을 위해 뛸 날을 꿈꾸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선수의 꿈은 이룰 수가 없게 됐지만은 그러나 선생님의 지도와 격려를 받기 위해서 이 학교에 왔습니다. 선생님은 농구팀 감독일 뿐 아니라 저희들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 학교에 남아서 우리의 스승님이 되어주십시오. 이 한 학생 듀크 험프리스라고 하는 아이가 간곡한 마음을 담아서 이 부부에게 이메일을 보낸 겁니다. 이 이메일을 받고 두 부부가 기도한 겁니다.
이 아이들의 사랑과 기대와 함께 이 학교에 남아서 선생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460억을 주겠다고 하는 이 자리로 갈 것인가? 이 두 부부가 남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엄청난 돈을 주는 1년에 450억, 460억을 버는데 그것도 성적이 좋으면 연봉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런 엄청난 자리를 그만두고 아이 그것도 20살짜리 아이 편지 한 통을 받고 그런 마음을 갖는 이런 유치한 로맨티스트가 어디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돈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한 성공한 사업가를 우리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부자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자가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벌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돈을 뭐 잘못 쓴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돈을 벌었으면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작물이 많이 나왔으면 그걸 쌓을 창고도 지어야 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그 일 자체가 부정하거나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얘기합니까? 지혜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돈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눈이 보이는 만큼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진정한 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걸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진정한 지혜자는 진정한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돈은 결코 가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아이도 키우고 일도 하고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의 가치를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마이크 시셉스키가 바로 그런 결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연간 460억을 주는 그 돈을 받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아이들의 스승으로 남겠다. 나를 따르는 이 아이들의 선생으로 내 삶을 드리겠다. 그것이 내게는 연간 460억의 수입보다 더 소중하다. 그 가치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우리 주님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고 하니까 형과 유산 분쟁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정확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형과 지금 유산 문제 때문에 분쟁이 생겼다는 겁니다.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괜찮은 놈인지도 성경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얘기라도 좀 들어주고 아, 그 형이 참 나쁜 놈이구나 아니면 네가 좀 잘못하는구나 이런 얘기도 아예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형하고 둘이서 재산 문제 때문에 싸움이 붙어있는 이 동생에게 우리 주님은 네 마음속에 있는 탐심부터 내려놔라. 결국 돈에 대한 욕심이 형제보다 더 크기 때문에 형제하고 지금 불화를 일으키면서 이 돈 문제에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리지도 않을 뿐 아니라 만약 우리가 돈에 대한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는다면 형제 간의 우애가 훨씬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는다면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샌드라
데이 오코너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이분도 꼭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오코너 판사는 미국 역사에서 최초의 연방 대법관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도 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성 중심 사회에서 이분이 판사가 돼서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이 법조인으로 살면서 마침내 미국의 연방법원의 대법관이 된 분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을 조사할 때마다 전 세계 속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 2, 3위 정도에 오랫동안 이름이 오르내리던 분이 바로 이 오코너 판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연방 대법관의 임기도 남아있는데 그 대법관직을 사임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에서도 이분에 대한 보도를 꽤 크게 했습니다. 왜 이분이 그런 엄청난 자리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 아니까 병든 남편과 시간을 같이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이 치매가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혼자서 투병하는데 뭐 혼자서 투병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아들도 있고 가족이 있긴 하지만은 자기가 너무 바쁘게 사니까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좀 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만둔 자리가 무슨 자리인 거 아니까 미국 연방대법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박수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 그 연방대법관 자리를 개떡처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들에게 했던 말이 나중에 보도가 됐는데 내가 결정을 잘한 것 같긴 하지만은 산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오는 씁쓸함 혹은 섭섭함이 마음속에 있다. 그런 개인적인 아픔을 토로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을 걸고 법조인으로서 미국을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왔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리에까지 가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고 남편하고 마지막 시간을 좀 더 보내야 되겠다. 쉬운 결정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분 마음속에 있는 가치는 세상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좀 더 헌신하고 이 가족이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무엇이 더 소중할까? 이런 가치를 그분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게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가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이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냐 하는 질문을 하는데 이건 애한테 엄마가 더 좋으냐 아빠가 더 좋으냐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가정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면 은혜샘물교회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두 부부가 돕는 배필이 돼서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함께 이 영광스러운 가정을 세워나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 가정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건강하고 위대한 교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다음 가치가 바로 가정이요 교회입니다. 이런 가치를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잔이라도 내놓고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더 헌신한다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자에게는 그런 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자는 그저 돈입니다. 그저 자기가 이룬 부에 대해서 만족하고 아마 거기에서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진정한 지혜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부자는 자기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표현하고 있는 말을 보면
나 하는 이 나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언급이 됩니다. 17절에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기라. 18절에 내 곡간을 더 헐고 18절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물건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놓았으니 평안히 씻고 마시고 즐거워할지니라. 나 삶의 중심에 자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네 손으로 만든 이 모든 것이 만족할 만큼 됐다고?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불러가면 네 삶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없으면, 하나님이 그것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면 비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바로 자기 중심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망이 자기 삶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 이기심과의 싸움이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결국은 이 이기심과의 싸움이 얼마만큼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성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담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부부관계를 보십시오. 부부관계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 가지 문제를 발견하는데 그 문제의 근본에 뭐가 있나를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돕는 배필이 되라. 내가 이 사람을 돕는 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에서 내가 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는 왜 생깁니까? 돕는 배필이 아니고 바라는 배필로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서로에게 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또 내가 조금 뭐를 해줬으면 그보다 더 큰 걸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섭섭하고 참고 있다가 어느 날 그게 튀쳐나옵니다. 모든 부부 싸움은 주로 이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아까 우리 남궁선 집사님도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내가 중심에 있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바로 내 삶에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있고 내가 조금 봉사한 것이 여전히 중요하게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바로 이게 우리가 평생 동안 싸워야 할 신앙의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한 여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연세가 좀 드신 분 같습니다. 젊은 여자가 이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자식이 있는 연세가 좀 드신 분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저런 뛰어난 사람을 낳은 엄마야말로 얼마나 복이 있나 그 얘기를 이렇게 근사하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럴 때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될 법한데 우리 예수님이 약간 까칠합니다. 이런 거 보면 이 말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이 굳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회만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 주님이 그냥 지나치지를 않습니다. 좀 교훈을 해야 되겠다 싶은 순간이 오면 어김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자기 어머니를 복된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여성을 향해서 그리고 주변에 듣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낳았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고
결국 그걸 어머니에게 적용하면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나를 낳았지만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이 늘 우리 삶의 중심에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살아낼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건성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를 한다. 이 말은 뭔고 하니까 십일조를 철저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십일조를 하리라. 여러분, 이 마음은 우리 주님이 칭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뭘 지적합니까? 너희가 십일조를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서 그 참 보기 좋은데,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저버린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죽는 날까지 뼈아프게 간직해야 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예배를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는데 그 속에 담겨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공의가 없는, 정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 단어를 더 떠올린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 두 단어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온다, 목장 모임에 간다, 가정을 세운다, 뭐 직장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직장으로 세워나간다, 직장인으로서 전문성을 높여나간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하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을 좀 갖추고 있어도, 우리가 모양을 좀 갖추고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의 핵심을 붙드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핵심을 놓치지 않고 살고자 하는 이런 분명한 지혜를 갖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당신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아니, 나를 지금 내버려 두고 있지 않냐?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의 근거가 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려 두셨다. 이건 어리석은 자가 갖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생각, 말씀 중심의 생각을 조금씩 조금씩 더 확장해 갈 때 우리는 내가 지금 어려움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이 계속 마음에 쌓이나?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좀 더 잘 아는 지혜를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뭐가 좀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나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아직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는 못해서 조금만 일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해지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이런 불신앙과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보물을 천국에 쌓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배낭이 여러분 요즘 우리 지갑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낡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그런 지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도둑이 절대 훔쳐갈 수 없고 벌레가 와서 파먹는 일도 없고 완벽하게 보관될 수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통장에 어느 정도 잔고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예비비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까지 잘못이라고 지적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저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내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서는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축을 하되 이 세상에서 계속 무언가를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다함이 없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놓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영원한 천국의 보물을 쌓는 것이 될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물질의 문제에서 시간의 문제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영원한 보물을 영원한 그 나라에 쌓는 것이 될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요나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2000년 전 사람입니다. 랍비였습니다. 서기 66년에 유대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유대전쟁은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유대 독립전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이 전쟁을 마지막으로 서기 71년에 전쟁이 끝납니다. 여러분, 전쟁이 한 5년 동안 계속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로마하고의 전쟁이었습니다. 처참하게 이스라엘이 깨졌습니다. 결국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명들이 그때 다 없어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그때 그 법궤가 제사장들이 그걸 빼내서 솔로몬의 후손이 왕으로 있는 이디오피아로 보내서 그 법궤를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사실이면 꺼내서 한번 보여주든지 그러면. 그런데 무슨 이유로 그걸 못 꺼내서 못 보여준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서기 70년에 그 모든 것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로마 대군이 와서 빙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가 넘는 높은 요새입니다. 이거 무너뜨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물을 끊고 음식을 끊고 지연작전을 하면서 로마가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포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때 그 성 안에 이 요나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가 들어있었습니다. 나라는 곧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한 랍비 마음속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치를 잘못해서 이미 망했고 지금 또 한 번 망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나라가 망하는 이 순간에 내가 뭘 해야 하나. 이분이 고심하다가 성을 빠져나옵니다. 로마의 대군이 둘러싸고 있는 그 성을 빠져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 이분이 성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성을 빠져나올 때 이분은 배신자라고 하는 오명이 남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이 성을 빠져나와서 누구를 찾아가는 거 아니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로마의 총사령관 베스파니안 장군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또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적국의 사령관에게 뭐를 부탁을 하는 거 아니까 내 나라가 이제 망하는 것이 시간 문제인데
당신에게 작은 요청이 하나 있으니까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로마의 장군이, 이 사람이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장군이 지금 망해가는 나라에 어이 늙은 영감이 하나 찾아와가지고 자기에게 요청이 하나 있다. 이걸 꼭 들어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시골에서 토라 학교를 하나 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를 하나 한다는 얘기입니다. 토라란 말. 토라가 바로 율법 아닙니까? 내가 시골에서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토라 학교를 하나 하다가 죽고 싶다. 이 늙은이의 요청을 허락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했는데 이 장군이 그걸 허락을 합니다. 이 사람이 배신자니 뭐니 하는 비난을 들으면서 그 성에서 차라리 죽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적국의 사령관을 찾아가서 그런 부탁을 하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그런 비난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런 비난 속에서 사람이 토라 학교를 엽니다. 그리고 그 토라 학교에서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요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분이 유대인들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랍비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유대인들의 가정교육, 유대인들의 자녀교육이 유명하다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의 자녀교육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분이 바로 요난 랍비입니다. 이 사람이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 나라를 위해서 뭘 지금 할 수 있을 것인가? 목숨을 걸고 적국의 사령관을 찾아가서 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나를 좀 살려주고 나를 좀 도와달라. 여러분, 이게 바로 보물을 천국에 쌓고자 했던 사람들의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 삶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무엇을 위해서 내 재능을 투자하고 무엇을 위해서 내 돈을 투자해서 보물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것이 될 수 있을까?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이 사람 이름 붙어 있는 거 아시죠? 하버드 대학부터. 그게 바로 한 젊은 목사의 이름입니다. 1600년대 하버드 대학이 시작될 때 한 젊은 목사의 이름을 따서 하버드 대학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요. 하버드라는 목사의 이름입니다. 미국의 반더빌트 대학, 피바디 대학, 카네기 멜런 대학, 수많은 학교들이 설립자 혹은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휴스턴에 더 세컨 베프티스트 처치를 구경을 하러 갔는데 그 휴스턴이라는 도시가 한 1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뭐 우리 용인시 크기, 성남시, 수원시 다 한 100만 도시들입니다. 요 정도 크기인데 그 휴스턴에 5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2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1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참 대단한 도시입니다. 그중에 제가 다른 데는 못 가보고 그 세컨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한 2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제가 볼일 보러 갔던 곳에 가까이 있어서 그 예배당 구경을 하러 갔습니다. 안내자가 나와서 안내를 하는데 본당이 3,500석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 본당이 500석인 것 생각하면 이 본당이 한 8배, 7배쯤 되는 큰 예배당이, 아주 큰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당 입구에 부조가 하나 박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할머니 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이 예배당을 만들 때 그 예배당 3,500석 예배당을 짓는 전체 금액을 그 할머니가 헌금을 한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산을 털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처소를 짓는 일에 써달라. 그 할머니 이름과 얼굴이 부조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 부자는 그저 자기 하나가 잘 사는 것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대인 공동체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도 유대인 얘기일 가능성이 많은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자기가 이룬 부를 그냥 엔조이하고 즐길 생각만 하지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어떻게 하면 좀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 그 사람은 그래도 창고를 지어서 쌓아놓을 만큼 뭘 좀 벌었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나는 뭐 남하고 나누어 쓸 게 아무것도 없다. 당신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부터 바꿔야 할 겁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을 살리는 이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것보다 고귀한 이름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우리의 일터를 세워나가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게 조금 없다고 해서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다. 우리의 그 생각부터 고쳐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 부자는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쓸 것만 생각했던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는 대부분 다 적게 가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불만족해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담고 있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계속 지난 한 몇 주 동안 마음에 계속 떠오르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음에서 제가 그 문제를 의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사한 예배당을 하나님이 주셔서 왔는데 선교사들이 벌써 우리가 파송 선교사만 10명입니다. 지원하는 선교사들을 제가 주보를 꺼내놓고 대충 헤아려 보니까 한 8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 교회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들만 90명쯤 됩니다. 이분들이 국내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합니다. 그런데 있을 곳이 없습니다. 선교관이 없습니다. 샘물교회에서는 선교관을 한 몇 개 만들어서 선교관 자동차 휴대폰을 준비를 해 있다가 이분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느 선교관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파송 선교사에게 먼저 협력 선교사에게 그 다음에 그래도 비어있으면 다른 선교사님들도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씨름을 조금 해왔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우리는 이렇게 근사한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오면 부모님 집, 형제 집에 근데 그것도 오래 있을 수도 없습니다. 뭐 어느 형제 집이 어느 부모님 집이 넉넉하고 한 달씩이나 혹은 가족을 다 끌고 온 사람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어디에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당회에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관을 당장이라도 하나 꼭 만들자 이런 제안을 제가 하려고 지금 안건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선교관을 위해서 내가 좀 헌신을 하겠다.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아예 집을 하나 주시면 제일 좋고 아니면 우리 집에 방이 여러 개가 있으면 방 하나를 게스트룸으로 만들어서 이 방을 언제든지 싱글 선교사 한 분쯤이 오면 혹은 부부 정도가 오면 내가 이 방을 한 1년 동안은 내놓겠다. 여러분 방법대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이런 곳에 많은 집이 있으면 훨씬 편합니다. 아니면 집이 두 채 이상 있는 분들은 특히 기억해 주십시오. 그 두 채 이상 있는 집 중에서 다른 한 채는 6년 지나고 한 1년쯤은 하나님 앞에 한 1년만 내놓아 주십시오. 이게 구약에 나오는 안식년 제도인데 6년은 내가 거기 나오는 수입을 내가 가지고 쓰다가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 1년쯤 내가 하나님이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리 두 채를 주셨으니까 세 채를 주셨으니까 한 1년쯤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선교사를 위해서 내가 좀 내놓겠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면서 선교지에서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분들이 한국에 와서 거처가 없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직접 연관된 선교사는 이렇게 많고 이번 여름에 벌써 여러분들이 오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묻습니다. 숙소는 어디입니까? 만약 여차하면 어디 호텔이라도 하나 얻어서 머물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집이 한 칸 없는데 내가 뭐 선교사 걱정하랴. 그런 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 집부터 마련하십시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델리의 난민촌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아프간의 미래를 위해서, 회교꾼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프간 국내에서는 또 회교권 국가 안에서는 기독교 학교 못 세웁니다. 또 학교를 세우더라도 기독교 교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난민촌은 가능합니다. 믿음의 교사들을 우리가 세우고 애를 쓰면 그게 5년, 10년, 20년 흘러가면 우리 손으로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꾸어 줄 수 있는 놀라운 터전이 교육을 통해서 마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그걸 아는 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 그리고 보물을 천국에 쌓는 자, 이런 자가 진정한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 세대에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을 통해서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가정에서 당신의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